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2010년 처음 발표된 폴리튠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너피드 범퍼가 내장된 뉴 폴리튠 출시, TC 일렉트로닉사의 페달 튜너 폴리튠 3입니다. 가격대가 약간 더 오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격이에요. 16만 5천 원이고요. 보통 이런 가격대 폴리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에는요, 보너피드 버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너피드는요, 케이블이나 아니면 여러 페달들을 동시에 사용할 때 발생되는 톤의 손실을 획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버퍼 회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버퍼 회로 말고도 본래의 트루 바이패스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뒤쪽에 페달 뒷면에 이걸 까보면은 딥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트루 바이패스를 항상 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트루 바이패스나 아니면 버퍼 모드나 여러 사양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버너피드 버퍼가 워낙 특출난 그런 버퍼 회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렇게 앞에 프론트로 맞추고 나온 모델이라서 버퍼를 해놓는 게 훨씬 더 톤 손실을 없애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 모델하고 좀 비슷하게요. 폴리포닉 튜너랑 크로매틱 튜너 그리고 스트로브 튜닝 이렇게, 그리고 디드로 튜닝까지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거 반응속도 엄청 빠르죠. 지금 이건 스트로브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반응속도 되게 빠르고 0.1 플러스 마이너스 센트로 되어 있어서 다른 튜닝보다 좀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폴리튠 모델이죠.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어느 조명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든 자동 밝기 센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무대에서나 아니면 밝은 야외 무대에서도 이 디스플레이가 여러분들 육안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새로 나온 보너피드 버퍼가 내장된 뉴 폴리튠 3,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